네, 오늘의 핫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톡톡 시간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이 평양에서 공식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달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남북미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인데요.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북특사단이 지난 3월에 1차 방북에 이어서 이번에 6개월 만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방문을 하게 됐는데 오늘 어떤 일정으로 움직였습니까? 이 대통령의 뜻을 전하기 위한 특별사절단이거든요. 특사단이라는 예. 게.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친서를 가지고 갔고요. 일정은 오전 7시 40분에 공군 2호기로 서울공항을 출발해서 오전 9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통일전선부 관계자들의 영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9시 33분경에 고려호텔에 도착을 했고요. 예. 38층 미팅룸에서 9시 35분부터 한 20분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 부장과 환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예. 자리를 뜨고도 19분 정도 이 통전부 관계자들과 미팅을 지속했다고 하고요. 전체 환담 시간 그러니까 39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14분에 환담을 종료했고 오전 10시 22분에 공식 면담을 위해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했는데 네. 청와대는 공식 면담이라고만 밝혔는데 그 대상이 김정은 위원장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난 1차 방북 때와 달리 지금 비핵화 문제가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특사단이 어떤 좀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방북기로 올랐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3월 1차 방북 당시에는 1박 2일로 가서 김정은 면담을 했는데 이번엔 1박으로 예. 갔다는 얘기는 일각에서는 사전에 이미 이제 면담을 확약받고 간 게 아니겠느냐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역시 핵심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을 되살리는 거겠죠. 예. 8월에 예정됐던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잔격 취소된 이후에 북미의 교착 상태가 이제 공인된 상태인데 우리의 거중 조정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번 달 예정된 3차 정상회담 일정이라든가 의제도 조율해야 되겠고 예. 또 하나는 그 미국과 관계가 조금 틀어지면서 이 남북관계 개선에 북쪽이 좀 매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4.27 판문점 선언에서 선언한 것들을 이행하고 있느냐 하는 걸 좀 점검해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북한 측에 우리가 이런 게 이행되고 있다 하는 예. 설명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이런 한 세 가지 정도가 주요 의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특사단과 이제 북측 협상단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지 그것도 관심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인물들을 좀 살펴볼까요? 우리 그 대북 예. 특사단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수석이고요. 서훈 국정원장. 그러니까 대북 관계 관련한 투톱이 다 갑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김상균 2차장이 포함돼 있고요. 천혜성 통일부 차관 또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 기획실장 등 5명이 포함돼 있고 실무진 6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북측은 아무래도 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주무자로 참석하고 있고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참여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이 조평통이 북한에서 이제 형식 논리상 남북 문제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공항에 영접을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문 대통령이 오늘 다른 일정을 비우고 이제 방북 상황을 전해 듣고 있다고 하는데 네. 북한 쪽이 통신 여건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지금 상황을 전달받고 있습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설명을 했는데요. 비화기가 달린 팩스를 통해서 비화기요. 비화기라는 건 예. 뭐냐면 도청 방지를 위해서 암호화하는 겁니다. 내용을 암호화해서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는 그걸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고가 수시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북한이 제공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정에 대해서 아주 시시콜콜하게 밝힐 수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 이렇게 통신 방법에 대한 설명도 했습니다. 예. 오늘 특사단 방북을 하루 앞두고 어제 이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가졌는데요. 네네. 어떤 얘기들을 나눴습니까? 9시 50분경에 어제 통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 쪽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겠죠.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중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북미 특사단의 그 대북 특사단의 성공적 방문을 바란다 하는
기원을 해줬고요. 특사 방문 결과도 꼭 오고 나서 다시 자신한테 알려달라 이런 주문도 예.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 협상 결과는 이제 청와대가 내일 오후 안으로 브리핑을 통해서 알린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북 특사단이 오늘 오후 늦어지면 오늘 밤 중에 도착을 할 텐데 충분한 이제 관계자들 조율을 거친 다음에 내일 중으로는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가 아예 판을 깨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까 트럼프 예. 대통령의 반응 같은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도 핵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 개발에 주력한다는 진심을 보인 적이 많아서 어느 정도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둘 다 건넌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판 깨려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적당한 절충안만 양쪽에 제시할 수 있다면 중요한 성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내일은 어떤 발표거리가 있을 것이다. 아마 김정은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게 더 어떤 메시지가 더 함축되어 있는 중요한 뉴스가 되겠죠. 예. 만났다면은 굉장한 성과가 있을 것이고 그걸 내일 발표하게 될 텐데 아마 3차 정상회담 일정도 확정이 돼서 발표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종전선언과 비핵화 리스트라는 북한의 의무 이거에 절충이 잘 이루어졌다면 이달 말에 있을 유엔 총회 같은 데서 두 정상의 만남, 남북 정상의 만남뿐만 아니라 미국도 어떤 참여하는 극적인 이벤트가 성사될 수도 있겠다 이런 예.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북 특사단이 과연 어떤 성과를 갖고 돌아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북한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금 가장 궁금한 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까요? 뭐,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특사를 파견했다는 것은 예. 그걸 또 북한이 수용했다는 것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북한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만났을 가능성이 높고 또 백악관 홈페이지에 어제 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 통화 내역을 이렇게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보면 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예. 아마 사전 접촉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특사단의 방북 목표이자 좀 임무라고 할까요? 하나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는 것일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좀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북미 간의 간격을 좁히는 문제일 텐데 먼저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일정 측면에서 보자면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을까요? 예, 뭐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일정이 합의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13일이었죠. 리성근 조평통 위원장하고 우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그 고위급 회담에서 9월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그때 이미 날은 거의 정해졌다. 리성근 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한 그런 기억도 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는 북한이 구구절을 했기 때문에 촉박할 것으로 보여지고 9월 17일로 시작하는 월요일로 시작하는 그 주에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북한이 그 폼페이오의 방북이 취소된 이후에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어제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제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이게 북한의 속내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북한은 자신들이 이제 어느 정도 미국이 요구하는 리스트라든가 핵리스트 신고 그 부분을 결심하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 그러니까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 조치, 그리고 미국과 북한 간의 신뢰 구축을 한 다음에 비핵화, 이런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겁니다. 예. 다만 현재 미국이 그런 북한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결렬된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좀 연계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아무튼 북한은 최종 의사결정자인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결단이 없으면 현재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약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앞서 구구절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시진핑 중국 주석의 이제 구구절 북한 방문이 무산이 됐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라고 보면 될까요? 뭐 중국은 그런 부분을 부인할 겁니다. 하지만 뭐 큰 맥락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서 중국 책임론을 제기했고
동시에 이 문제를 중국과의 무역 전쟁과 함께 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에게는 상당한 부담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이 구구절에 방문을 해서 북한과 중국 간의 그 밀월 관계를 다시 한번 과시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부담이 됐을 거라고 봐서 권력서열 3위인 리잔수 상무위원장을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약간 톤다운을 한 모습입니다. 예. 북미 정상 간 이제 싱가포르 회담을 성사시키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중간 역할이 빛을 톡톡히 발했었는데 이번에도 이런 중재자 역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주도를 하고 가는 이런 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희 정부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지난 3월에 비해서는 여건은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죠. 지난 3월만 해도 사실은 그런 것이 막혀있기 때문에 북한에 가서 아주 간단한 원칙, 그러니까 비핵화하겠다. 그리고 미국과 정상회담하겠다. 그것만 받아와도 큰 성과였는데 이제는 미국과 북한 간의 직접적인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묶여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핵리스트를 신고해라고 하는 것이고 북한은 역으로 미국이 먼저 종전선언을 해달라 이런 구체적인 협상안에 대해서 이게 막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국 정부가 풀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 접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북한으로서는 종전선언을 주되 북한이 핵리스트를 어떠한 방법으로 신고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유연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설득해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만 만들었지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잘 풀린다면은 자신이 중간 선거에서 활용할 가치가 큰 거죠. 다만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중단시키면서 나오는 것이 중국 책임론인데 이것은 뭐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은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풀리지 않더라도 그것은 자기의 잘못이 아니다. 결국 중국이 방해를 해서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이 지연된 것이다. 이런 명분을 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11월 이전에 이 문제가 풀리지 않더라도 상황을 뭐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다 하는 입장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고 있는데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다면 남북관계 진전도 어려워지고 비핵화는 정체기로 돌아설 수 있거든요. 따라서 무엇인가 변화를 이끌어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다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자세를 갖게 만드는 것이 현 시점에서 중요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시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 보면요. 소장님. 예. 이 경제 협력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언론에서는 이제 예. 경협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들이 있고 실제로 오늘 경협 관련 주들이 많이 이제 주가가 오르고 그러던데요. 이건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우선 8.15 경축사를 통해서 문 대통령도 밝혔다시피 이 비핵화 프로세스라는 게 시작되기 전에 경협을 우리가 앞서 나갈 수는 없어요. 그건 미국과 국제사회가 지금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예. 너무 나아가면 이제 한미 간의 공조가 깨질 뿐만 아니라 그 경협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전제는 남북 경협의 전제는 비핵화 프로세스, 즉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예. 두 번째 또 프로세스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예전에는 정부가 주도한 대북 경협을 많이 했단 말이죠. 민간 현대가 특히 참여하는. 근데 이 경우 국내에서는 남남 갈등이 벌어졌어요. 대북 퍼주기 이런 논란이 벌어졌고 또 하나는 현대그룹이 이 대북 사업에 주력하다가 미니그룹화되는 비운을 겪는 걸 기업들이 봤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경협 사업을 하기도 쉽지는 않고 또 그렇다고 기업들의 참여를 억지로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남북 경협 2.0 버전이 실현돼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돈이 되는 남북 경협 프로젝트가
기업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려면 투자를 했을 때 이게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없애줘야 되잖아요. 예. 비즈니스 환경을 북한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요즘 하는 말로 북한의 정상 국가화라는 두 번째 전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과 관련해서 섣부른 판단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 주식 같은 것도 사실은 너무 멀리 나아간 전망이나 예측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조금 우려되는 바도 있다. 이런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